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곽동수입니다. 추우시죠?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무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입니다. 저는 3년 전에,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일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외칠 때 여러분처럼 그쪽에 있었습니다. 그저 머릿수 하나 채워주려고,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사실 지난 몇 번의 집회에서 오늘 나오셨던 수많은 연사님들이 자리를 비우셨기에 제가 땜빵 노릇을 좀 했었습니다. 그래서 몇 가지 외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오늘은 한 말씀,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. 우리 SF영화 많이 보다 보면 주인공이 과거로 가고 싶어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. 우리가 돌아가서 3월 7일, 3월 6일, 그래서 하루만 더 온몸 던져서 했었다면 우린 3월 10일 새벽에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도 됐을지 모릅니다. 그렇지만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그 대신 한한 1개월 드립니다. 우리가 6월 2일 새벽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.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 수많은 전쟁에서 꼭 중요하게 노력해야 될 하루이기 때문입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제 또래들, 50대들, 40대들, 그리고 60대까지는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저희는 뒤에서 박수만 치면 되는 줄 알고 살았던, 그래서 정치인이 잘 못할 때 소리 지르면서 잘해라, 정신 차려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왔던 게 바로 여기 계신 제 딸들, 양아들 때문에 바뀌었습니다.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정치가 돌아갑니다. 손 많이 가는 민주당 하지만 처음부터 정치는 온전히 국민의 것이었고,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재명 후보는 열심히 노력해주세요, 힘내주세요 할 때마다 국민 여러분이, 시민 여러분이 제게 힘을 주십시오, 저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. 우리는 후보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해야 될 건 똑같습니다. 그저 잘해라, 이놈의 새끼들 잘못하면 내가 가만 안 둬, 민주당 다음에 국물도 없다 라고 외치는 선배들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, 아저씨 그렇게 하면 안 돼요,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앉아서 얘기해 라고 말해주시고,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청원을 하든 서명을 하든 아니면 톡을 퍼나르든 여러분 하나하나가 언론이 되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투사가 돼서 계속 싸움해 주십시오. 그래야 오늘 하루가 6월 1일 우리가 승리를 할 때 정말 소중했던 하루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. 믿으십니까? 맞습니까? 저는 매일 저녁 방송하면서 한 가지 생각합니다. 제 목소리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시길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을 합니다. 근데 객석에 있다 무대로 올라오니까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떨립니다.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몇 시간째 화장실도 못 가고 옆에 사람과 잘 모르지만 체온을 나누는 이 순간 꼭 기억해 주십시오. 언젠가 우리가 정말로 따뜻한 날을 맞이할 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, 내가 현장의 주인이었다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같이 가십시다. 함께 해냅시다.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멉니다. 민주당은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. 정치평론하는 곽선생님 곽동수입니다. 고맙습니다.